안녕하세요, 핑카보입니다. 드디어 저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수가 무려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 속에 우리 부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나는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랑 정말 좋은 추억을 남겼다라는 거를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연치 않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번창하게 되었네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고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고, 너무 엉뚱했던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추억들을 제가 영상으로 남기고 다른 분들과 쉐어를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게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항상 느꼈던 게 있는데요. 사람은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 강아지들이나 귀여운 것을 보면 힘이 난다고 하네요. 저 유튜브 채널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영상 하나도 많은 분들이 힐링을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부한테 에너지를 받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힐링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하지만 지금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아직 어려서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많이 하시고, 곰곰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힐링을 할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랑 같이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요. 저의 생활을 보신 몇몇 구독자분들은 걱정과 우려와 그리고 또 칭찬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재밌는 댓글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청바지띠 부러워요. 발목이 이쁘시네요. 저 언니 몸매가. 그리고 이제 구 영상을 보시고 사모예드가 얌전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모예드 종류가 원래 얌전한 편은 아닙니다. 원래는 사모예드들은 활동량이 많고요. 눈밭에서 뛰어노는 애들이라서 밖에 나가서 썰매를 끄던 아이들이라 에너지들이 엄청난다고 합니다. 집 물건을 많이 망가뜨리는 걸로도 유명하고요. 사고 뭉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은 어렸을 때부터 좀 얌전한 편이었었어요. 혼자 놀기도 하고, 혼자 밥도 먹고. 애긴데도 저한테 안올 정도로 혼자 노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또 재밌는 댓글이 또 있었어요. 탈수 있나요?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사모드는 저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저희 부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저가 작은 것도 아니고요. 부가 원래 사모예드 사이즈가 아닙니다. 원래 사모예드 종은 중형 사이즈입니다. 저랑 부랑 이렇게 좋은 케미가 나오게 되는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에 대해 엄청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일도 몇 주간 빠지면서 제가 부를 테이크케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산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잊지 않고 맨날 갑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부를 데리고 많이 놀러 가는데요. 강아지 공원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커다란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 낯가림도 없이 잘큰것 같아요. 즉, 산책은 강아지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안정감, 무엇보다 주인과의 교감이 가장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천만 강아지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저도 강아지를 여러 번 키워봤지만 이번에서야말로 강아지들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한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5,000명 특집으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부와 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저의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 주세요. .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며 행복한 삶이 올 때까지 저희 피카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애틀에 살고 있는 사모예드 주인 피카부였습니다.